미술관 좋아하세요? 미술관에 걸린 작품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유명한 건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개가 갸웃갸웃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도슨트의 설명을 들으면 그제서야 아 하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기에 역사와 미술사를 공부하며 10년여간 세계의 미술관을 탐사해온 이가 있습니다. 그림에 담긴 역사와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성격과 심리까지 조근조근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는 왜 미술관에 가야 할까요? 미술사학자 안현배 작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안현배 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은 미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미술관을 다 다녀오셨더라고요. 정말 부럽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취미 삼아서 미술관을 다니다가 그 미술들이 좋아서 나중에 전공이 바뀌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술관에서 직접 봤던 작품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얘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문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함께 미술관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현대에 와서 여행을 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시고 특히 외국에 여행을 할 때는 주로 저희들이 방문하는 장소가 미술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가셨을 때는 제대로 감상하는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해 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작품을 이해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시기도 하는 편이죠. 사실 제가 공부했었던 프랑스에서 있는 동안에 내내 듣던 질문도 마찬가지들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우리가 길을 잃는 것도 물론 문제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동시에 이 방대한 정보가 있어서 그걸 제대로 아는 것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것은 왜 이렇게 미술관을 가야 되는지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미술관에 가서 과연 우리는 뭐를 얻을 수가 있을까? 제가 경험했던 것을 대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사 공부를 했었고 프랑스에 11년 정도를 살았었다 이야기를 하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런 질문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작품이 가장 인상적으로 마음에 남아있느냐 그리고 루브르 같은 데를 가게 되면 뭐부터 보면 가장 좋을까 모나리자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저는 조금 개인적인 경험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어요. 프랑스 혁명을 그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낭만주의화가 외젠느 델라크루아의 같은 제목의 그림은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 1830년에 다시 벌어지게 된 프랑스 혁명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루브르를 갔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에 도착을 할 때 런던에서 파리로 넘어가는 길이었었는데 저의 실수로 딱 하나 있던 수동 카메라를 잃어버렸었습니다. 사실은 미술관에서 사진 찍을 수도 있고 감상을 실제로 내 눈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흥분을 해서 갔었던 길에 사진기를 그렇게 허무하게 첫날 없어지고 나니까 사진기 없어지고 나니까 뭔가 의욕도 없고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았었어요 저한테. 그러다가 하루 반 정도 꼬박 지나고 나서 약간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좀 용기를 가져야겠다 그러고 뒤늦게 갔던 루브르 박물관이었었거든요. 근데 줄을 또 잘못 서가지고 늦게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문 닫기 30분도 안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아는 그림을 찾아야겠다고 무턱대고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브르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안내방송으로는 이제 나가실 시간이 됐다고 나오고 저는 아는 그림을 하나도 못 봤고 뭐라도 하나를 봐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던 직원 하나를 붙들고 내가 뭔가를 보고 싶은데 하고 말을 꺼내니까 그 직원이 뭔데 하고 물어보는데요. 마음이 바빠서 그랬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린 시절부터 참고서 표지에 있던 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이라는 그림이 그때 갑자기 떠올라서 팔을 치켜들면서 이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직원이 들락그러하냐고 그러고는 저한테 자기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그림 앞에 드디어 마주 섰을 때 일단은 반갑고 일단은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거 하나라도 내가 봤구나 그리고 직접 이걸 보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저를 안내를 했던 직원이 뭐 하냐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앞에 가서 보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을 밀어가지고 좀 더 그림을 앞에다가 세우도록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한 거리에서 익숙하게 사진 찍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넘어가는 그런 감상자였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봐라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얘기 그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얘기와 가까이 가봐라는 얘기를 듣고 그림 앞에 섰을 때 이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림을 그렸던 화가의 붓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길이 보이고 고쳐서 다시 그린 흔적이랄까 안 그러면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섞여 있는 거랄까 하는 것들을 책에서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문득 깨달은 게 들락그루아도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좋아했었던 들락그루아도 지금 제가 서 있던 그 오리지널의 그 자리 앞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그 공간에 제가 같이 서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사실은 되게 감상적인 포인트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순간에 갑자기 들락그루아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얼굴도 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감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림을 가까이서 보고 있었을 때 그 그림이 조금 더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이야기는 굳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어도 우리한테 마음을 열게 해주고 알고 싶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예술 작품이 소설이나 시나 음악이나 미술까지도 사실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작가들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훌륭한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남겨놓은 작품을 통해서 우리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술관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남아있는 공간이고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자기 자화상을 특별히 많이 그렸던 사람이었어요. 조금 퀄리티가 좋은 화보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서 어떤 자화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자화상을 보고 이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을 때 순간 제가 약간 깜짝 놀라게 됐었죠.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자화상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어놨던 사진이었었는데요. 그 사진이 얼굴을 이렇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까지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기도 전에도 렘브란트에 대해서는 인생이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제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그림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었나요? 굉장히 근심이 일단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조명 때문인지 네. 약간 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살짝 땀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느꼈어요. 네. 그 매번 자화상들은 자기 화가의 일기 같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렘브란트는 자기 생애 기록을 약간 기록을 남기고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서요. 지금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해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아나운서분께서 느끼셨던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땠길래 자기 스스로의 얼굴을 그릴 때 이렇게 참혹하게 그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눈에는 피곤함, 고집을 부리고는 있지만 피곤함, 그리고 약간 술을 계속해서 많이 먹어서 생겼을 것 같은 그 피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홍조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나이 탓에 처져 있는 피부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렘브란트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때 이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전체 유럽의 가장 유명한 초상화 화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또 고위직의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려줌으로써 해서 자기가 경제적인 뭐 부도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서른이 넘어가서 그렸던 그림들을 조금씩 더 자기 작가로서의 고집을 부리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약간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슬럼프를 자기가 가졌던 것이 결혼했었던 아내가 병으로 사망을 하고 또 자기가 낭비벽이 심해서 흥청망청 썼던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내랑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들이 몸이 약해서 하나하나 일찍 사망을 하고 자기가 다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른 살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신감과 뭐 충만함에서 살았다가 이 사람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겪었던 고통이 자기 얼굴을 그렸을 때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옮기고자 했었을 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느껴졌던 것은 바로 그런 슬픔이나 아니면 그런 의외의 자기 성찰에 대한 거였습니다. 사실은 자화상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었던 거죠. 렘브란트가 젊은 시절에는 어땠었을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사람이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자기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었던 점. 그래서 저는 저 그림이 정말로 보고 싶었었어요. 네, 그래서 마치 렘브란트 자화상 앞에 섰을 때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난 것만큼이나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던 느낌으로 그 자리에서 잠시 동안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뭔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들한테 충분히 즐거움과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형식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순서와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시무시하게 이름을 외우기도 힘들다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은 고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럽에서 한편 구석에 있었던 그리스와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 전체를 장악을 했던 로마가 그리스는 만들어내고 로마는 전파시켰던 요 문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신기하게도 여러 지역,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종교가 굉장히 우세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은 인간을 중심으로 그게 좀 바뀌어 있었어요. 판단의 기준도 인간이었었고 인간이 보고 있는 것에서 철학이 발전을 하고 법을 발전을 시키고 또 미술품들도 대체로 인간의 몸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었죠. 루브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유명한 작품들 중에서 또 하나의 이 스타급에 해당하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저 조각 작품은
팔이 비록 떨어져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있던 조형미나 안 그러면은 몸과 이 아래 하체를 싸고 있는 옷들의 부분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런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비너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꺼이 저런 아름다움이 허용이 되는 거고, 그리스 사람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보다 가장 조화와 이상적인 거에 결정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술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밑에 있는 옷의 주름에 대한 것은요, 좀 더 자연스럽고 우리가 만물, 지상의 것들을 관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 미술학교에 들어가는 입시 시험에서는 저 옷 주름을 그리는 게 반드시 필수 과목 하나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서양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여성이 밀로의 비너스라면은 바티칸에 있는 벨베데레 정원에 보관되어 있는 저 벨베데레 아폴론이라고 하는 저 조각 속에 이상적인 남성은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저 조각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케치를 하고 인체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그것으로서 그림을 묘사하는 방법의 기초를 닦게 되는 거죠. 물론 서양 유럽에도 매번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게 아니어서 중세라는 신호, 그러니까 시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아무래도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다음에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그 강한 통치 권력이 없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기근에, 전염병에, 또 전쟁에 쫓기다 보면 종교의 의지에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자 하는, 안정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현생에 살아있는 이 생은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은 추함과 또 약함과 금방 지나가는 짧음에 대한 얘기가 되고,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주제가 항상 사람들에게 깊이 의식, 그러니까 깊이 의미를 두는 것으로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유달리 죽음에 관계된 예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골이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묘지나 안 그러면 성당에 있는 조각들은 죽은 이후의 영혼들을 담고 있는 거였죠. 이게 벗어나게 되려면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를 위협하는, 인간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조건들을 극복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극복이 되게 된 게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중세가 천년이나 자리 잡으니 미술이 제대로 발전을 한 것은 르네상스 때부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르네상스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극복한 것은 아니에요. 종교미술에 관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마에스타라는 그림은 이 성모 마리아, 어머니이신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특히 많이 그려졌던 이 그림은 사실은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라고 보이지 그냥 죄송스럽긴 해도 얼굴만 보면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모호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중세 미술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는요. 르네상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사람의 신체가 가지는 특징은 굳이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면 된다.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이면 된다. 그리고 그 인간 중에서 고귀한 마리아는 여기 앉아있는 거고 너희들이 기도를 하는 거다. 이런 모습이니까 보이는 게 저렇게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구분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북부 이탈리아가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경제적인 번영을 새롭게 투자를 해서 인문학도 발전이 되고 인간에 대한 모든 가치들이 예전처럼 부정적인 것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때 철학도 소환이 되고 문학도 또 더불어서 발전하고 예술 작품도 인간에 대한 그 자체의 관심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본격적으로 발전했을 때 보디첼리 같은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 이건 정말 여성스럽게 그렸구나 하는 느낌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받게 돼요. 왜 저런 변화가 생겼을까? 미술관을 걸어가시는 동안에 미술관이 전시를 하는 가장 게으르면서도 가장 정확한 방식의 전시 룰은 시간 순서대로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아까 같이 남녀 차이가 없는 얼굴이 있다가 정말 여성에 집중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 인간의 특징에 대해 또 구분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르네상스의 핵심이었었죠. 그 지점의 정점에 모나리자가 있는 겁니다. 모나리자를 보시면서 아름답지 않아. 또 너무 멀어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봐야 될 만큼 중요할까?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거 역시도요. 그런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모나리자는 그거 자체가 다른 그림을 압도할 정도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르네상스가 어느 정점까지 발전하는 동안에 그 발전 과정의 모든 성과를 다 거기에 담아있기 때문이에요. 다빈치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부학 실험을 했었고 인간의 신체에 대한 특징, 그게 단순하게 뼈 아니면은 기관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나 그 외에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뇌나 임신의 과정이나 죽음이나 호흡이나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연구를 해서 과학적인 성과를 이뤄냈고 그 과학적인 성과가 토대로 돼서 조금 더 사람의 모습을 더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는 장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미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미소가 정말 뭐 다른 사람 홀릴 만큼 신비해서라기보다 사람이 가볍게 미소를 띠고 있었을 때 얼굴에 근육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을 때 눈이 어떻게 있고 그 모든 잔근육과 피부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를 한 데다 다 모아놓은 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나리자가 그 사람의 정점에 해당을 한다. 천재 다빈치가 평생 동안 들고 다녔던 거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발전시켰던 문화예술을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던 게 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프랑스나 독일이 기술력이나 예술 측면에서 유럽의 대표자가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의 모든 게 경도돼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전부 다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서 다빈치가 은퇴하고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프랑스의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가 자기의 궁으로 초대를 해서 스승으로 삼았던 말년 4년의 시간 동안 다빈치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림들을 전부 다 갖고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루브르가 자연스럽게 모나리자를 다빈치의 유산으로 프랑스가 다빈치를 품었다는 이유 때문에 전시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보디첼리와 라파엘로, 그 외에 티치아노, 그 다음에 베로네제 같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가장 긴 복도에 해당하는 그랑 갤러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근차근 시간의 순서대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득 그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저 복도를 걸어가시는 동안 걸려있는 그림들은 지금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작품들이거든요. 그 작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건 뭘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복도에 걸음걸음마다 시간이 같이 지나가고 옆에 그림으로 옮겨질수록 사람들이 어떤 점에 더 중점을 두고 어떤 점을 더 아름답고 더 우리가 보고 감탄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발전시켰는가? 그거는 사람들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디에 집착을 했었고 또 어떤 점을 가치 있게 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열심히 말로 떠드는 것보다 이 복도를 지나가시면서 그림들의 이 변화 과정을 관찰하시는 것만으로도 르네상스가 얼마나 이탈리아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이고 저렇게 그림이 발전되는 게 프랑스를 비롯해서 다른 유럽에 얼마나 부러움을 샀고 영향을 줬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브르에서 강을 건너가면은 오르세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오르세 미술관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참 많고 인상파 작품들이 많은 장소여서 또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찾으시긴 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그림, 에두아르 마네라는 사람이 그린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또 저 그림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에두아르 마네가 나쁜 화가처럼 인식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저 그림이 너무 유명한 나머지 전국에서 저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욕을 했고 무리를 일으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모나리자 때 이해를 못했던 것처럼 이 그림도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이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했다는 걸까? 이게 어떻게 모더니즘이 시작됐다는 신호가 될까? 그래서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고민 속에 저는 원래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다가 미술사로 바뀌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역사 공부를 했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 시간대가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시간대를 그 시간대 안에서 발생한 어떤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간격이 생겨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저거를 마주할 수 있었는지를 복원을 해서 그 상상을 통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역사가 할 일이다. 저는 미술사도 역시 거기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있었을 때 과연 환경은 어땠었을까? 당시 사람들의 환경은. 르네상스가 있어서 사람들을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그게 방대한 양의 훌륭한 작품들을 가지게 된 것은 맞는데 너무 그게 훌륭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게 관성이 돼서 계속 똑같은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저기에 국한이 돼 있었죠. 여성의 누드가 가지는 아름다움, 비율이 완벽해야 하며 대생에 대한 흠잡을 데 없는 연습과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작가의 개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지정해주는 색깔과 지정해주는 컬러가 다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사진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잘 그리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진기가 그걸 대체를 할 테니까 뭔가 예술이 다른 걸 보여줘야 되는 도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 그림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개성적인 사람들도 많았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시민혁명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이 크게 터졌었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전에는 나라는 존재가 전체 다수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왕국의 신민이고 뭐 하느님한테 아니면은 왕한테 충성해야 되는 작은 존재였었고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그런데 시민혁명이 지나고 나서 개개인에게 인권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나라는 사람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시대로 변화하게 됐습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예술이 바뀌지 않고 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은 예술을 향유하고 있는 계층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게 경제가 발전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저런 예술 작품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성을 필요로 하던 시대에 과감하게 나는 이게 아름다워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저 그림이 어디가 뛰어난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저 그림이 얼마나 달랐었을까 느낌이 그거에 대한 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상이 저시대 때 사람들의 있었던 당황을 이해를 하게 해주고 저시대 때 사람들의 반감을 이해를 하게 해주고 동시에 그런 반감과 당황스러움 속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충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당시에는 신사라고 한다면 저 그림 앞에서 큰 소리로 더 흥분해서 욕을 해야 신사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신문에 저런 만평이 실릴 정도로 사람들은 저 그림의 거부감, 적대감이 있었는데 저 그림의 뒤를 이어서 젊은 작가 그룹이라고 무명의 젊은 작가 그룹이라는 그룹의 전시회에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클로드 모네라는 화가의 해돋이의 인상이라는 그림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정해놓은 패턴의 풍경화가 아니었어요. 시간대는 항상 석양에 머물러 있고 역사적인 흔적이 남는 로마 유적지가 있는 그런 풍경화가 아니라 어느 날 해가 솟아서 떠오를 때 안개가 끼어 있는 중에 생전 처음 보는 색감과 생전 처음 보는 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있어서 또 내가 보고 있는 대상들이 선명하진 않은데 그 느낌이 있어서 그걸 전달하겠다 그려놓은 그림인데 당시 사람들한테는 반발이 엄청나게 당연히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론가 중에 심지어 이 그림을 두고 곰팡이였으면 벽지를 뜯어다가 액자에다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안겨줬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해돋이의 인상, 그 짧은 인상만을 쫓으며 그림이 항구하게 계속돼서 이야기해야 되는 보편적인 진리나 안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원칙들을 무시했다. 그러니 이 가짜 화가들은 짧은 인상만을 쫓는 나방들이다. 이런 식의 비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 화가들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차라리 우리가 그거를 채용을 해버리자 해서 인상파라고 자기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모더니즘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인상파의 등장이 되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더니즘의 특징은 개성과 자기가 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시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보고 계시는 그림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물랭들라 갤레트라는 일단 외부에서 야외에서 벌어지는 무도회 장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로 소개를 하고 주소를 묻고 즐겁게 웃고 있는 저 장면. 그런데 저렇게 가볍고 일상적인 장면은 여태까지의 예술 작품들은 다루지 않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항상 신화나 성경같이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과시하는 대상으로 써지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은 일상을 담은 거니까 이게 과연 그림이 돼? 하는 생각이 들도록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림이라는 것은 밝고 아름답고 우리가 기쁘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확장이 되고 있고 나는 그런 주장을 할 거다는 게 화가들한테 생긴 거죠. 모네가 그렸던 그림 중에서 참 유명했던 자기가 살았던 고장, 루앙이라는 곳에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루앙 대성당 앞쪽에 이 스튜디오 하나를 자기가 렌트를 해서 저기에서 그림을, 대성당 그림을 그리는데 아침에 해가 떴을 때 해가 질 때 비가 올 때 대성당이라고 부르는 그 큰 돌덩어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오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다시피 했어요. 저거를 수십 개의 그림을 그려서 당시에 기존 화가들은 한 개의 그림을 색깔만 바꿔가지고 여러 개를 그렸다고 너는 사기꾼이야 라고 비난을 했지만 모네가 의도하고 있는 철학 그리고 모네가 담고 있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 같은 것들을 현대에 더 접근돼 있는 생각을 하신 사람들은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개성은 환영한다. 예전에 있었던 전통 화가들한테서는 국가가 그 그림을 사줘야 되거나 교회가 그 그림을 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시장에 판매를 하고 좀 더 넓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림을 당신도 구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주는 화상이라는 그룹,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저 특정 직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드랑루엘이라는 화가 르누아르를 비롯한 인상파를 미국과 전 세계에 소개를 했던 사람이고요. 앙부아즈 볼라르라고 하고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피카소하고 마티스 등이 신인이었을 때 그 사람들을 발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서요, 이제 재밌는 한 가지 작동이 벌어지게 되죠. 르누아르도 그랬고 볼라르도 그랬는데 그림을 처음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기 전부터. 내가 어느 날 너를 위한 전시회를 할 거고 그런 이벤트를 할 건데 그때까지 그림을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고 싶은 걸 다 그려라. 파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거는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주문 생산제였어요. 그림을 주문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마리아가, 여기에는 예수가, 여기에는 천사가 있어야 되고 색깔은 뭘로 해야 되고 크기는 어때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된다 등등을 결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화가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색깔이 마음에 안 돼요, 좀 고쳐주세요가 가능한 거죠. 그때는 클라이언트한테 모든 게 달려 있었어요. 화가가 자기의 개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설득을 해야지만 가능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설득을 하는 것은 화가의 그 작품을 끝내놓고 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되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고, 예술가들에게 자기의 개성을 담아서 본연의 자기 의도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림은 보여줘야 되는 것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교육을 위해서, 이게 아름다움이다라는 규정을 위해서요. 그게 교회에서 아니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여졌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나도 학습을 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림을 감상했었어요. 미술관들은 그걸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길게 시간을 끌어올수록 사람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나타났고 그 사람의 각자의 개성들이 그림들을 꾸미는 작가들만큼의 개성들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해졌을 때 나는 이게 아름다워, 나는 이게 싫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술관은 그것들을 한 번에 전체 다 저희들이 관찰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미술관은 우리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접근하고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고 다른 각도를 가지고 감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작가하고 개개인으로 만나는 일종의 만남의 장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살짝 설명드렸던 그런 순서와 의미 같은 것들이 장애물을 제거를 해서 작품의 본질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이 지식에 대한 측면, 의외의 발견에 대한 것들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루브르에서 그 수많은 게 있어서 몇 초 동안만 봐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위협을 하는 그 수많은 소장 작품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푸시케와 아모르라고 하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이탈리아 조각가의 조각입니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연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푸시케와 아모르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유명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었고 저거를 방해하는 게 역설적이게도 아모르의 엄마였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였어요. 비너스. 재밌죠? 자기가 사랑의 여신이면서 자기 아들 사랑은 방해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 젊은 연인이 그거를 극복하고 끝내 서로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해놓은 겁니다. 많은 이 명령이 하달이 됐었을 때 푸시케가 그거를 억지로 겨우 지탱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의 잠에 빠져서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구출하러 갔던 아모르가 이 자기의 연인을 끌어안고 이제부터는 엄마의 대항을 해서 내 사랑을 지키겠다 결심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의 연인을 조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 조각가가 사람이 첫사랑에서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리고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를 할 것만 같고 그 사람이 소중해서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모든 거를 저 조각 안에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자기를 안고 있는 날개 달린 아모르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소년도 그 소녀의 얼굴만 서로 바라보는 저 가까운 각도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제 마침내 오랫동안 못 보다가 확인하고 사랑을 느끼고 서로 끌어안고 있는 그 순간에서 딱 잘랐잖아요. 우리들한테 저 조각을 보면서 대리석으로 이 정도 만들다니 대단한데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문득 멈칫하게 만듭니다. 우리들 지금 수많은 정보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러 자극들을 받았던 우리들조차도 이런 순수한 감정에서는 잠깐 멈추고 뭐지 하고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런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한테 우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소중했었고 어떤 것들은 다시 떠올리고 싶은 건 있을 때 그거를 불러올 수 있고 다시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것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때? 라고 초대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예술 작품으로 미술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미술관에 가는 이유라는 짧은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는데 미술관에 가는 이유는 관광 상품에 포함이 돼서도 아니고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꼭 찍어봐야 돼서도 아니고 우리가 언어나 아니면 시간이 달라서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발견해냈고 기꺼이 자기 생애를 바쳐서 남겨놨던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이해하고 또 기쁘게 감상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이 모든 저희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없어지고 작가의 작품 앞에서 저만큼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들으면서 진짜 정말 작가님이랑 네. 미술관 한 번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네. 또 해외 미술관 얘기를 듣다 보니 네. 정말 정말 가고 싶어졌어요. 네, 지금은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예. 조만간 빨리 나아졌으면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사사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미리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유찬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데요.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나만의 보석 같은 화가가 있다면 어떤 화가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네. 작가님이 정말 아끼는 네. 그런 보석 같은 화가는 누구인가요? 화가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한 명을 고르는 게 좀 미안해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조각가의 경우에 직접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 로마에 보르게제라고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 안쪽에 베르니니라는 이탈리아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바로크 시대 조각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조각 작품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셨을 때 정말 신기하고 어떨 때는 겁이 날 만큼 정교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몸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극한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조각들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어떨 때 감동하는지를 정말 잘 알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연출과 이런 표현들이 우리들한테 보자마자 저절로 탄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작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게 있지라는 생각을 해줘서 미술가라는 존재들, 그 예술가들이 테크닉을 익히고 천재가 정말 악착같이 노력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줘서 네. 사람들한테 진짜로 한번 내가 감동했으면 좋겠다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추천해드리는 작품이에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각상 앞에 가면 감동을 안 할 수가 없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꼭 그 조각상 앞에 가서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슬아 씨의 질문입니다. 언콘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실제 미술관에 가기보다는 사이버상에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도 미술관에서 감상하듯 작품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정말 아쉬워하는 부분이죠, 요즘.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해도 일장일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술 작품을 실제로 감상할 수 있었던 예전처럼 그 미술관을 가게 된다고 해도 실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항상 있었어요. 워낙에 관람객들이 많고 오버투어리즘 시대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돼서 오히려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는 때도 많았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대여를 했대거나 파업을 했대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실제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가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거나 정말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요구가 많은 그림들은 기술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더 정밀하고 더 해상도가 높은 걸로 많이 변형이 되어 있어서요. 지금은 그걸 오히려 꼼꼼하게 찾아보셨을 때 실제 미술관에서 보셨던 것보다 더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색감들도 더 적당하도록 감상을 오히려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본질에 관한 것은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계들이 있다 그래도 예전에 한계가 없다고 하던 시절조차도 많은 문제나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이 화가가 다루고자 했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고 천천히 관찰하시는 분에게는 전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은 비록 우리가 미술관에 갈 수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온라인으로 꼼꼼하게 보면서 이 화가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화가가 뜻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가 보테로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몸집이 넉넉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탱고를 추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의 화가답게 뭔가 열정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전 그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의 그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부부들은 나이가 들어도 로맨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추리해보는 것도 미술과 좀 더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요?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